안녕하세요. 구정마루의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경기 광교 신도시에 위치한 특별한 인테리어 현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하이엔드 마감재와 구정마루 헤리티지 제품이 시공된 58평 아파트 펜트하우스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58평 펜트하우스에 네, 이렇게 멋진 인테리어 공간에 저희 제품이 또 시공되었다고 해서 그런 네, 소문을 듣고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오늘 멀리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이 공간을 저희가 표현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네. 네. 지금 바로 한번 보실까요? 네. 고실입니다. 고실 너무 멋져요. 공간 소개가 어떻게 될까요? 아, 사실은 이 공간에 레이아웃을 짤 때 이 공간이 펜트하우스 보니까 굉장히 넓잖아요. 네. 주방을 정말 크게 만들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대면형 주방, 이 느낌을 제가 너무 원했어요. 아,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방을 개방감 있고 넓어 보이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췄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고객님 니즈에 최대한 반영한 그런 공간의 레이아웃입니다. 여기 바닥이 저희 구정마루 헤리티지로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는데 네, 헤리티지에 많은 컬러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마루를 시공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컬러 선택에 정말 신중을 많이 기하는 편이에요. 네. 어떤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할 때는 묵직한 느낌이 좋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네네. 여기 들어가는 가구를 제가 공간을 기획할 때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 공간과 가구와 어우러지는 마루 중에 이 다크브라운 애쉬가 전체적인 기획에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루를 시공함으로써 바닥에서 눌러주니까 전체적인 톤들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면적 중에 가장 인테리어적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게 바닥재잖아요. 네. 바닥 선택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목마루의 장점이 또 들어왔을 때 뭔가 좋은 향이 나기도 하고 천연의 텍스처가 너무 좋잖아요. 네네. 맨발로 걸었을 때 이 보폭감, 느낌감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천연 마루로 시공을 했죠. 고객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처음에는 원래 헤리티지 오크를 처음에 선택했다가 이걸로 중간에 바꿨어요. 아, 대표님께서요? 네, 제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좀 더 묵직한 느낌을 주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네네. 근데 고객님께서 전적으로 저한테 컬러감은 좀 맡기셨거든요. 근데 바닥재를 보시고 나서 우리 보양재를 딱 봤잖아요. 네네. 선물 포장지를 뜯듯이 그 보양재를 뜯자마자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아, 너무 만족스럽다고. 아, 저도 시공사를 찾아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텍스처나 이런 걸 만들어보고 공간에 대보기도 하고 3D에 입혀보기도 해봤는데 네네네. 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자주 시공된 사례는 아니지만 이번 계기로 앞으로 좀 많이 시공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건 복컨셉 제품인데 이런 의자 하나하나 다 고객님께서 직접 구매를 하시고 상판도 복컨셉 제품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반대쪽에서 보셨던 이 유리블럭, 네네. 유리블럭이 이쪽에서도 공간을 좀 더 개방감 있게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포인트가 네, 되기도 하는데 개방감 있게 열어줌으로써 공간감을 더 확장시킨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아무래도 펜트하우스다 보니까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네.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이 공간의 조명을 메인등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라인 조명을 이쪽으로 주면서 이 거실에 대한 조도도 빛을 주기 위해서 아, 라인 조명을 이만큼 빼서 시공을 했죠. 그리고 위에서는 또 간접점이 은은하게 나오고요. 주방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그리고 오목마루와 이 벽 필름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벽 필름을 제가 이 주방 안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시공을 해놨어요. 여기는 또 보조 주방입니다. 탄탄한 세라믹. 그리고 벽체를 다 우드 포인트로 쭉 올려서 시공을 했고요. 여기는 주방인데 은은한 빛이 네, 이 공간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조명 설계할 때는 빛이 산란을 잘 주면 공간이 아름답거든요. 여기도 공간의 빛을 보시면 간접조명, 메인등, 후드에서 나온 조명, 라인 조명, 벽체 간접 조명. 이 조명들이 어우러져서 네, 공간을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 조명 설계가 정말 중요하죠. 네. 인테리어 할 때는. 네, 네, 네. 이 공간은 전반적으로 화이트와 우드
컬러로 이렇게 포인트와 통일성을 준 것 같은데요. 네. 내 안방의 공간의 특색은 어떻게 될까요? 아, 우선은 정확하게 보셨어요. 전체 베이스를 화이트톤으로 깔고 우드로 포인트를 준 게 맞아요. 네네. 정확하게 보신 느낌인데 아무래도 방이 이렇게 넓은 공간에는 화이트만 있다 보면은 좀 재미없고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차가워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침대 헤드나 프레임이나 전부 다 제작을 했잖아요. 네.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색깔을 저희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서 이 벽 라인과 이 벽 라인에 컬러를 같이 통일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 마루 자체도 짙은 우드 컬러잖아요. 이 컬러가 눌러주면서 이게 살짝 밝은 톤이 이어지니까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공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 라인도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대표님, 여기 비밀의 공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게 네. 어디인가요? 비밀의 공간은요, 어디 있냐면 네. 이곳은 아니고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와리를 나누면서 이 공간에다가 도어를 이 공간은 이제 드레스룸으로 표현했어요. 아, 네. 근데 공간이 이렇게 비밀적으로 이렇게 비밀의 공간처럼 딱 있으면은 아무래도 공간이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런 재밌는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다가 히든도어, 순잡이 없는 히든도어로 시공을 해놓고 여기는 월드레스룸으로 짜놨죠.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자재 마감에 저희 구정마루가 함께해서 저는 더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확실히 구정마루가 있어서 이 공간을 좀 더 빛내지 않았나 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고 아마 펜트하우스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공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소재들의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할까라는 고민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는 공간과 이 살면서 얼만큼 편리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네네. 만들어진 공간이거든요. 아무튼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다음에도 또 구정마루 함께 촬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대표님, 저희 해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 제가 뭔지 또 알고 있죠. 마지막 멘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루는 역시 구정마루.